자, 이제 코로나19가 점차 해소되면서 대기업에서 다시 뭐랄까요? 급식 회사에서 식당 문을 연다라는 소식인데, 자, 오늘도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침 먹고 오세요? 아, 아니요. 네. 그래서 화면 나가는 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네, 잘 고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여러 PD님과 이 제작진분들의 노력이 역시 퀄리티를 높이는 맞습니다. 네, 항상 뒤에 있다는 거. 예전에 황정민 씨의 수상 소감을 항상 생각하세요. 예, 네, 제작진분들의 노고에 숟가락만 얹는다고. 갑자기 네. 저희가 소장님의 그 지식에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다 그냥 인터넷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모아다가 여러분들한테 잘 이렇게 펴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뿐이에요. 물고기 잡기 귀찮으시니까 그 네. 역할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네. 오늘은 어떤 물고기를 네. 잡아주실 겁니까? 요즘에 급식주가 좋아요. 네.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저는 월봉에서 20개월선 기준으로 20개월선 올라오면 이제 거기서 스토리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급식주들이 다 이제 2021년도 들어서 20개월선을 돌파하고 다들 2015년 이후에 7년 8년 만에 20개월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길에서 기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 이런 것들을 양념으로 스토리도 이제 가져오는 거죠. 6년 만에 반등입니까? 예, 이제 그럼 먼저 어떤 기업들이 그동안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20개월선 아래에 있다는 거는 계속 그냥 하향세라는 거예요. 업황이 하향세에서 그냥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살짝 올라가는 기간은 짧고 내려가는 기간은 길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산을 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네. 산을 타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보고 계시는 급식 기업들 상장사 뭐가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3사를 들죠. 보통 네. CJ 프레시웨이랑 현대그린푸드랑 신세계푸드. 네. 예, 그렇게 들고요. 뭐 풀무원이나 이런 것들은 풀무원푸드로 따로 독립되어서 상장되어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독립되어서 상장되어 있는 3사를 주로 먼저 들죠. 먼저 볼까요? 네. 급식을 드셔보신 지 오래되셨죠? 굳이 그렇게 또. 아, 그러니까 구내 식당이 있는, 그 어떤 규모 있는 데서 근무하셨을 것 같아서. 옛날에 방송사나. 예, 저 전 직장. 그쵸. 예. 그런데 뭐. 예. 뭐 저 MBC에서 근무할 때. MBC나 이런 데 다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요, 항상 이제 아침부터 얘기하지 않나요? 저는 뭐 경험을 못 해봐서. 아, 오늘, 아침부터, 예, 오늘 혹시 오늘 식당표 뭐다, 예, 봤냐고. 엄청 얘기 나오지 않나요? 월 식당표가 미리 나오지 않나요? 일주일 미리 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게 삶의 질을 왜냐하면, 확 높이는 거죠. 맞아요. 어떤 네. 거를 먹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벌써 네. 아침부터 점심 얘기하고 네. 점심부터 저녁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월요일부터 그럼 다음 주 월요일 그렇죠, 그렇죠. 구내 식당 있는 데 다니시는 분은 분명히 오늘 만약에 맛있는 거 안 나오면 우리 밖에 나가서 먹자 이럴 맞아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되게 돈이 되고 큰 시장이에요. 네.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등장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랑 항상 앉아있으면 대기업들은 되게 불편할 거예요. 제가 사진을 딱 봤거든요. 지금 뭐가 열렸냐면 공정거래위원회랑 대기업이 모여가지고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랑 대기업 8개사가 왔거든요. 8개사 그 급식 관련 관계자들이 앉아가지고 선포식을 하는데 표정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불편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왜 불편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거기에 관심이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대기업의 일감 나눠주기 몰아주기에 그렇죠. 대해서 분산을 시키고 약간 중소기업을 한테 하는 여러 가지를 그게 하는데 공정위의 역할이죠. 그 역할이죠. 네. 근데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아, 예, 그렇죠. 공정거래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게 삼성전자가 그 인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6월 달부터 그 수원이랑 기흥 사업장 여기 두 개 있는데 사내 식당을 개방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까 드디어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지는 원래 이 대기업이 몰아주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원 기흥 사업장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삼성의 자회사인 삼성 프레시가 삼성 웰스토리가요. 아, 웰스토리 삼성 웰스토리인데 아까 말한 대로 구내 식당에서 사실 만족하고 있으실 거예요. 네.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 지금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우리 집단지성의 힘. 유튜브도 발전되고.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고 삼성전자 급식을 먹어보신 분들 삼성 웰스토리에 만족하실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우리 게 너무 맛있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다른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좀
꺼려하실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매일 먹고 만족스러웠는데 내일 갑자기 다른 거 들어온다고 그러면 갑론 은박이 벌어질 거예요. 사원들 사이에서도. 야, 거기 어떻대? 빨리 좀 알아봐. 난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내가 이거 먹으려고 다니는 거라고 나는. 그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수원을 이게 두 개 정해졌거든요. 지금. 수원이 신세계 푸드가 가져갔어요. 이거를. 그리고 기흥을 풀무원 푸드앤컬처가 가져갔어요. 지금. 오. 그래서 지금 이 취지랑은 사실 안 맞거든요. 공정거래위원은 원래 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타파해가지고 중소기업에 가게 하는데 이 결국은 삼성 웰스토리가 하던 거를 신세계푸드랑 풀무원이라는 또 대기업이 가져갔다. 그냥 어차피 대기업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직원분들이 갑자기 모르는 중소기업 거를 딱 했을 때 그런 고정관념도 있을 거고 만약에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맛도 없어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거 보라고. 그거 보라고. 우리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질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거 바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맛이 없는 걸 내가 단일 맛이 회사 단일 맛이 안 나게 만든다고. 네. 난리가 날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신세계 풀무원이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 참여 대기업 8개를 읊어드릴게요. 네. 삼성, 현대자동차, 네.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면은 LS는 방 LG 계열이고요.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현대가 여기 세 개나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국내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네. 삼성 웰스토리가 28.5고 네. 압도적이에요. 네. 아워홈, 이거 LG 계열 네. 17.9. 네. 그다음 현대 그린푸드 14.7, 네. CJ 프레시웨이 10.9, 신세계푸드 7%. 자, 여기에서 주가의 차이가 난 이유를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어린이날 바로 전일 어떻게 끝났나요? 아, 좋았어요. 신세계, 네, 좋았는데 신세계푸드가 가장 올랐고 네. CJ프레시에이가 그다음 올랐고 네. 현대그린푸드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 물론 이게 일어나고 나서 제가 결과론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야, 신세계푸드는 지금 신고가네요. 자, 예,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현대그린푸드는 왜 떨어졌을까? 보세요. 참여 8개 기업 중에 현대 계열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3개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내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 3위가 현대그린푸드예요. 현대그린푸드 타격이 크겠죠, 이거. 보세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이 선포식에 참여했잖아요. 이거 현대그린푸드가 했겠죠. 근데 이제 얘네는 다른 데에다 내놔야 돼요. 경쟁 입찰로. 네. 경쟁 입찰로 다른 데 내놔야 돼요. 다른 데 가져가겠죠. 네. 그리고 신세계푸드는 7%로 가장 적은데 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그 타격이 적은 거예요. 신세계푸드는 단체 급식시장 점유율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삼성의 수원과 기흥 사업장 따낸 데를 보면은 풀무원은 일단 휴게소 있잖아요. 휴게소 19개를 풀무원이 운영해요. 우리 휴게소 가끔 명절 때 가셔서 그 뭐 예, 음식 먹을 때 그 잘 보세요. 식판이나 이런 데 풀무원 푸드앤컬처 써 있어요. 그리고 신세계푸드는 워낙에 그 자체적으로 정영주 네. 부회장이 들여온 거에 다 납품했거든요. 스타벅스, 네. 이마트, 노브랜드, 네. 그리고 뭐 데블스도 네. 이런 거 다 납품했어요. 노브랜드 버거. 납품한 그 식자재 공급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은 거예요.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거였거든요. 네. 경쟁 입찰로.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선정된 걸 봐서 앞으로도 이렇게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앞으로 이렇게 이력이 있고 좀 급식시장에서 잘할 것 같은 대기업이 먹을 확률이 높은데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많이 먹고 있는 대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위험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지금 1, 2, 3위 삼성 웰스토리, 네. 삼성 계열, 아워홈 LG 계열, 그다음 현대그린푸드 현대 계열. 이 세 개가 제일 타격 입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CJ 프레시에는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 4위인데 CJ 프레시에는 이 단체급식보다 그 식자재 공급에 주력을 하고 있는 그 급식 업체예요. 식자재 공급. 네. 그러니까 농어촌이랑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싼 좋은 식자재를 싸게 공급하는. 그래서 CJ 프레시에랑 신세계푸드가 국내 단체 급식시장 점유율 4, 5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노출도가 적은 데다가 네. 예, 그렇죠. 그리고 CJ 프레시에는 식자재 공급 쪽으로 특화되어 있어서 가장 위험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대그린푸드 혼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는 네. 이 위험성 때문이에요. 지금 앞으로 단체 급식시장이 다 풀릴 텐데 어차피 중소기업 아니고 대기업이 가져갈 거면 현대그린푸드는 노출도가 제일 높고 네. 참여한 8개사 중에 3개가 현대 계열이기 때문에 네. 현대그린푸드는 뺏길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가져올 네. 확률보다. 네. 그러니까 CJ프레시에나 신세계푸드는 자기네 계열사 걸 조금 내줘도 네, 네. 나머지 대기업 계열사 거를 더 많이 가져와 버리면 네. 이게 땅 따먹기거든요. 더 많이 가져와 버리면 땅은 더 커져버리는 네. 지금 상황이에요.
물론 제가 다른 이슈들은 얘기를 안 했어요. 뭐 노브랜드버거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이슈는 안 했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단체급식 시장에 집중을 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딱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현대 신세계푸드가 최근에 이렇게 최고가 행진을 기록을 하는 배경에는 급식 시장 말고도 이슈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것을 꼭 급식으로만 묶어서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신세계푸드가 가져갔다는 게 진짜 이 선포식이 있는 그 즈음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매물을 신세계푸드가 가져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아, 삼성전자 걸 신세계푸드가 가져갔어? 이 상징성도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삼성 웨이스토리에서 먹던 것보다 이제 사내 게시판에 의견도 올라올 거고 어떤 언론에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수원 사업장에 다니는 사원분들이 만약에 신세계푸드로 바뀌었는데 그걸 만족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신세계푸드는 다른 계열사들 대기업 거에서 풀리는 것도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두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될 거라고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게 좀 섣부를 수도 있는데 조금씩 낮은다고 봤을 때 신세계푸드나 이런 그 단체 급식주들이 좋아지는 전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커다란 부분. 커다란 것 속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가릴 필요가 있는 것 같죠. 3사가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맞는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어떤 이런 특정한 요소에 따라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그냥 현대그린푸드 섞어서 해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걸 따라가긴 하겠으나 아마 그 개별 차이가 꽤 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 단체 급식도 무시할 수 없다. 뭐 외식 사업의 성장성 이런 것도 있는데 단체 급식도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져서 주가의 흐름이 차별화가 나지 않았나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세계푸드가 가장 더 매력 있다? 일단 이게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신세계푸드랑 CJ프레시아가 번갈아가면서 좋을 것 같아요. 신세계푸드 일단 노브랜드버거는 다들 좀 아실 거예요. 노브랜드버거 제가 엄청 연구를 했거든요. 아... 이게 보니까 그거 같아. 그거 같아. 뭐냐면 지금 호감도에서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서 호감도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인스타그램에 시간이 없나요? 아니요. 인스타그램에 맛있냐고. 팔로우 수를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네. 맥도날드가 압도적이에요. 맥도날드가 15만이었나 그래서 그 팔로워가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요. 맥도날드 공식 계정이. 네. 맥도날드가 압도적이고 그다음 롯데리아고 그다음 버거킹이고 그다음 KFC고 그다음 노브랜드 버거는 지금 만 몇천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팔로워 수가. 근데 아까 특정 사이트에서 호감도 1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작으니까, 아직 되게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스타도 아주 이제 조그맣게 팬덤이 조그맣게, 그쵸. 조그맣게 팬덤이 유지될 때는 서로 좋은 얘기만 하다가 네.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면은 안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호감도 1위라는 거를 그냥 굳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댓글도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노브랜드 버거가 가성비가 있다고 내세우는데 그 슬로건 아세요? 슬로건? 슬로건이 그거예요. 왜 돈을 더 내? 이것으로 충분한데. 그게 슬로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슬로건에 비해서는 그렇게 가성비가 엄청나게 있나 싶나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아 지금 타 브랜드들 좀 그런가? 근데 지금 이게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맘스터치가 엄마의 손길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그 개모터치라는 얘기가 있고 제 언론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니고 진짜? 자 그리고 맥도날드 아 그 그냥 뜻은 왜요? 얘기 안 할게요. 자 맥도날드의 행운버거 맛있던데 아 예 아 자세하게 얘기하기 싫어요. 이 햄버거 시장 너무 모르네요. 저는 자세하게 얘기하기 싫고 네. 자 그리고 맥도날드 행운버거가 있는데 아 그 동의하십니까 그 개모터치라는 것을 아니 근데 저는 거의 안 먹어 한 번 먹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 열 번은 먹어보고 평가를 해야지 정확한 네. 여러분들이 이게... 또 집단 지성의 힘으로 통계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행운버거가 불행버거라는 그런 아니 그런 약간 그런 우스갯소리가 왜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노브랜드 버거가 지금 호감도 1위를 어느 특정 사이트에서 기록을 했어요. 인지도는 낮은데 호감도가 1위예요. 그래서 네. 그걸로 뭐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가 잘 된다고 뭐 그거를 엮어가지고 거기까지 나가신 논리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는 좀 주의를 하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노브랜드 버거도 분명히 지금도 안 좋은 얘기가 있어요. 가성비 그렇게 생각보다 별론데? 그리고 뭐 바로 수제버거 같이 주문 들어오면 만든다고 했는데 솔직히 빵이 별론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노브랜드버거가 지금 매장이 100개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 랜더스, SSG 랜더스가 네. 지금 나왔잖아요. 인천. 야구장에 생겨서 백호점이 야구장에 들어와 있어요. 야구장에 백화점이 생겼는데 그렇구나. 이제 그게 200, 300 가면 분명히 맥도날드 맘스터치처럼 그러니까 맘스터치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맘스터치가 지금 왜 그랬냐면 맥도날드보다 매장이 많은 거 아세요? 맘스터치가? 맘스터치가 맥도날드보다 매장이 많아졌어요. 화냈어요. 롯데리아랑 천여 개가 있어요. 두 개 다. 그래서 에이. 노출도가 심해지면 당연히 안티도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면 분명히 안티가 생길 건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백호점 차원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지가 아닐 것 같고 네. 백호점에서 3,400 정도까지는 그 문제 없이 호감도 1위로 갈 것 같아요. 팔로우수 분석했을 때 지금 15,000명밖에 없더라고요. 팔로우수가. 근데 그게 KFC가 4만인가 5만인가 일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인스타 팔로우 5만 수 그리고 매장 수 3,400개 갈 때까지는 호감도 1위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계속 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나중에 몰라요. 제가 너무 예측인지 몰라도 그 노브랜드 보고도 무슨 약간 비아냥되는 단어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은 지금 이 뭐라 그럴까 초반의 네. 효과를 네네. 컨벤션 효과를 늘릴 수가 있는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이 중요한 아침 시간에 햄버거 얘기로 네. 5분을 끄는 이유는 신세계 푸드의 노브랜드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마지막 그래서 해석을 그거 두 개가 있어서 네. 신세계 푸드는 제일 강력한 거예요. 삼성전자 거 하나 따냈죠. 삼성 웨스트로에서 뺏어왔잖아요. 네. 일단 그게 커요. 삼성전자 사원들을 먹었다는 네. 거예요. 아, 사원들 먹었다는 거죠. 식인 좀 맞군요. 드셔서. 네. 그리고 네. 신세계푸드 이 노브랜드가 근데 사실은 스무디킹이 너무한 데서 예. 그거를 이걸 만회한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그게 있고요. 그리고 CJ 프레쉬에도 강점이 있어요. CJ 프레쉬. CJ 프레쉬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대그린푸드가 14.7인데 CJ 프레쉬가 10.9밖에 안 돼. 단체 급식장 점유율이. 네. 네. 그리고 CJ 자기 자체 계열사 물량 뺏겨도 나머지에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삼성이나 LG 거를 뺏어오면 돼요. 네. 아오홈이나 삼성 웨스트로 거 뺏어오면 돼요. 몇 개만. 네. 그러면 CJ도 좋고 거기다가 얘네는 식자재 공급 전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CJ 계열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외식 프랜차이즈의 식자재 공급 전문이라 얘네는 뭐라고 했냐면 농가들 어려운 농가들 많잖아요. 네. 백종원 씨가 그거 자주 하던데 농가한테 계약을 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한테 줄 것만 재배를 해라. 그럼 버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네. 이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내년에 다 써줄 테니까 확정 지어진 재배 면적에서 이거 그냥 열심히 키우기만 하세요. 네. 그다음에 패키징 스토리지 센터라고 이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서 농가에서 받은 거를 얘네가 포장만 예쁘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그 뭐 식자재 그 만든 예. 최종 가공업체에 넘겨주거든요. 네.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CJ 프레시가 2. 그리고 현대그린푸드는 아까 뺏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 일단은 3, 4 중에 조금 보류. 예, 보류로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선호주는 신세계푸드, 그다음이 CJ 프레시웨이가 투자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두 종목 정도를 탑픽으로 꼽아주시고 예. 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오늘 바로 말고요. 조금 쉬었다가 예. 이게 예.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예. 사실은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정말 안 좋아합니다. 네. 저희는요. 근데 이게 이 약간은 둘 다... 이틀 정도 늦었어요. 지금 여기서는. 아 그리고 사실은 급식주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한 2주 전부터 하셨었어요. 근데 요즘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걸 좀 하자라고 논의를 하는 사이에 이미 이렇게 최고가 갔지만 아 원래 그 더 전에 했었어요. 그 뭐냐 애들이 네 맞아요. 그때부터 그 한 3주 됐나요? 학교 가서 공놀이 하고 싶고 애들하고 급식 먹고 싶은데 지금 못 나가고 있다. 그래요. 학교가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그러니, 돌아오면 네 제가 칭찬해 드리면 가만 좀 계세요. 그래서 네, 미리 좀 했었는데 근데 여전히 좋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네, 멀리 볼 때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 네, 이제 시작이다. 신세계 푸드 CJ 프레시웨이가 이제 탑픽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